안녕하세요, 썸블링입니다. 몇 개월 만에 다시 이제 종이접기 동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감사봉투를 이제 다른 버전으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접었는데요. 여기 문양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실 거는 약간 전통 무늬가 있는 종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귀여운 종이가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길이를 가로, 세로 똑같이 25 곱하기 25를 하였고요. 또 문양을 하는 빨간색 종이와 파란색 종이는 빨간색은 6.2 곱하기 6.2를 하였고요. 또 파란색은 6.7 곱하기 6.7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 적고 나면 여기 보시면은 장식이 있죠? 요 장식을 붙일 장식용 도구를 하나 또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접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봉투 본체부터 접어볼게요. 자기가 보시면 저는 여기 보시면은 무늬가 각각 서로 틀려요. 네, 저는 이게 빨간색 무늬를 먼저 접었습니다. 뒤집어서 보시면 요 파란색이 보이게끔 해서 먼저 접으면 요 무늬가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무늬가 있는 쪽을 먼저 접으면 여기 보시면 요 무늬가 이제 민무늬로 나옵니다. 그거는 각자 선택하시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약간 목소리가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 그럼 먼저 이 아래 꼭지점과 위에 꼭지점이 만나게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양옆으로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서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꼭꼭 선을 내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서 밑에 종이를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꾹꾹 그러신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반대편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밑에 선이 있죠? 그거는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접어 올릴 거라.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랫면은 다시 요 끝에 선에 맞추어서 위로 접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면은 이렇게 서로 똑같이 하면은 이제 뭐 봉투를 넣을 때나 그러면은 서로 맞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에 거는 밑으로 살짝 더 내려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음새가 서로 되니까 벌어질 염려도 없고 훨씻 낫더라고요. 자, 간격은 잘 보셔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또 보시고 자, 이제 펴주세요. 접었던 부분들을 다 윗면만 펴주세요. 펴주시고 뒤집어서 여기 우리가 아까 접었던 가운데 중심선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심선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뒷면에. 꾹 선에 맞추어서 꾹꾹 반대편도 또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앞면을 앞으로 접어주시면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아까 보시면 저는 무늬 부분이 보이게끔 해서 앞으로 먼저 접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단색이 보이게끔 해서 뒤집어 접었습니다. 뒤집어 접은 결과 가운데 선에 무늬가 있게끔 나오고요. 또 그렇지 않은 무늬를 먼저 접은 선은 단색이 되게끔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유의하셔서 접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에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약간을 접었어요.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게 약간 하트 문양을 좀 하려고 제가 했던 건데요. 가운데 선을 이렇게 접어보면 가운데 이렇게 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 맞추어서 살짝만 오려주세요. 오려주시고 난 다음에 오른 부분을 뒤로 살짝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살짝. 자, 느낌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니 약간 저는 하트라고 느껴요. 그거는 자기가 보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하트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무늬도 좀 줄 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체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풀칠을 하겠습니다. 풀칠을 해야 조금 더 튼튼하겠죠, 종이가. 자, 접은 것들을 다 펴주세요. 펴주시고 집에 풀이 있으시면 풀로. 자, 풀칠을 할 때는 여기는 봉투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안에는 풀칠을 하시면 안 돼요. 위에 올려서 겉에 겉부분만 풀칠을 살짝 해주세요. 풀칠을 하는 이유가 봉투가 좀 더 튼튼해지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풀칠을 함으로써. 자, 풀칠을 하시고 여기 삼각형 여기도 똑같이 풀칠 해주세요. 요새 감기가 많이 독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 이게 감기가 걸리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윗면도 풀칠을 하겠습니다. 윗면에서는 요 선, 요 살짝 접혀 있는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 칠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삼각 그 끝머리 위에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조금만 풀칠을 하셔야 돼요. 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살짝만 해주셔도 돼요. 풀칠을 하시고 뒤를 아까 우리 했던 거를 뒤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들리는 부분이 여기 뒤에 부분도 들리네요. 그럼 나는 들리는 게 싫어. 그러면 풀칠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것도 그냥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풀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깔끔한 게 좋기 때문에 풀칠을 하겠습니다. 자, 꾹꾹.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 요 선을 풀칠을 해주세요. 뒤집어서 꼭 꼼꼼하게 뒤에는 조금 자, 꼭꼭 풀칠해서 눌러주세요. 반대편도. 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하늘도 엄청 맑고 예쁘더라고요. 바람도 솔솔 부니 정말 진짜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단풍잎들은 많이 나무의 낙엽들은 단풍은 많이 안 든 것 같은데요. 밤에 자기도 너무 시원하고요. 자, 그러나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봉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체는. 그리고 뒷면을 보면 요런 무늬가 됩니다. 여기에 봤던 거하고는 또 느낌이 틀리지요. 요거는 각자 취향.
이에요. 자, 봉투는 완성이 됐으니 한쪽에다 놓고요. 아까 파란 종이와 빨간 종이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어차피 문양을 접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라서 파란색은 미리 하나 접어 놨습니다. 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에 봉투 만들기 위해서 또 했던 건데. 자, 양 옆으로, 전 뒤집어 접을게요. 양 옆으로 사각 접기를 해주세요. 사각 접기를 하신 다음에 문접기를 해주세요. 사방 문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꾹꾹, 꾹꾹, 종이접기에서는 선이 중요해요. 선이 얼마나 이제 잘 맞춰서 접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 삐뚤삐뚤하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왜냐, 이 봉투는 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접어서 주면 느낌도 틀리고,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날 생각해 하는 마음에 이 봉투를 접어 주었구나. 좀 감동도 하겠지요? 접으셨으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등분이 나옵니다. 그 등분 나온 거에서 맨 끝에만 삼각, 이렇게 끝에만 접어 주세요. 살짝 양쪽 다 접어 주시면 요런 모양이 돼요. 요 모양에서 이제 바닥에 놓고 사선으로 접어 내려 주시면 돼요. 요 보시면 요 끝선과 요쪽 끝선이 서로 만나게 이렇게 접어 내려 주시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또 똑같이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접었던 선이 X자로 표시가 나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손을 살짝 넣고서 눌러 접기를 해주세요. 눌러 접으면서 요 옆에 선들이 네모나게 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선도 같이 잡아서 요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자, 반대편도 똑같이 안에서 손을 넣은 다음에 누르고 옆을 살짝 접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꽃 모양 같죠? 요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양이니까 이 밋밋하잖아요. 무늬를 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집어 접었습니다. 자, 이 문양은 자기 마음이에요. 요런 데 사방을 뭐다 접어 올리셔도 되고, 아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옆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위로 올려서 쉽게 위로 올리, 하나의 벌어진 거를 위로 올려주세요. 올린 다음에 반대로 넘겨서 여기 중심선에 맞추어서 뒤로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또 똑같이 뒤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돼요. 위로 올리면. 왼쪽 거를, 오른쪽 거를 앞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위로 접어주세요. 요 모양이 되게끔. 그런 다음에 다시 옆으로 보내주시고 똑같이 또 옆에를 살짝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그럼 요런 모양이 돼요. 모든 사면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요거를 접어서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감동을 먹을 거예요. 또 이거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선물해서 줄 수도 있고요.
여러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아이가 있는 집이면 요걸 갖다 이제 끝만 달아서 아이들 지갑놀이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아이들이랑 같이 접기 하셔도 접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재미있게 접으실 거예요. 아이들이랑 할 때는 이제 모양을 뭐 강아지 모양, 꽃 모양, 하트 모양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모양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다 접었죠. 근데 저는 요 하나 또 접었던 거를 4등분을 할 거예요. 가위로 4등분을 해서 자를 겁니다. 잘라서 요 빨간 거한 거에다가 사이사이에 끼 풀을 칠해서 붙일 거예요. 자, 이것도 선이 다 있어요. 그 선이, 접었던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추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뭐, 이거 두개 이렇게 하는 게 싫다. 그러면 그냥 요 문양 접기 하나만 하셔가지고 여기에 모양을 이렇게 액세서리를 붙여서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살짝 껴져요. 서로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요런 식으로 무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싫어서 그냥 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니까 저는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뒤에를 풀칠을 해서 살짝만 풀칠해 주세요. 끝에가 살짝 튀어나오기 때문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지금 2주째 가고 있는데 낫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쉬어도 안 낫고 진짜. 이것도 매일 일주일에 하나씩 찍어서 올려야지 생각을 하는데 참제 마음처럼 안 되네요. 아이들이랑 있다 보니 가정주부이니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 다들 아시죠? 저녁엔 애들 재워놓고 혼자 TV 보는 그게 제일 좋지요. 드라마 보면서 어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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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요새 새로 시작한 100일의 낭부님? 전 그거 즐겨봐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응? 그러고 나서 요새 액세서리를 살짝 붙여주세요. 그러면 요런 느낌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약간 전통 댕기 모양 같기도 하죠. 자, 붙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알았는데요. 이게 봉투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을 포인트로 두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걸 좀 까먹었네요. 이것도 개인의 취향입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봉투가 파란색이니까 문양이 묻히는 것 같아요. 빨간색을 본체로 하고 파란색을 접어서 잘라서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아주세요. 자, 집에 글루건이 있으시면 글루건을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무늬가 딱 오게끔. 짜잔! 무늬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우리 끝 지점에 맞추어서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안정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요거는 뭐 집에 양면 테이프가 있으시면 양면 테이프로 붙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저는 양면 테이프로 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양면 테이프를 쓰다 보면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면 끊어서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끊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돌아가면서 여기 밑에 부분을 접어주면서 옆으로 사방 돌리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음선이 나 있습니다. 또 반대편도 돌리기를 하면서 뭐 하시면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요걸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떼주시면 내가 돌아간 모양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놈의 양면 테이프가 자, 양면 테이프를 떼었습니다. 떼서 붙이실 때잘 무늬를 보고 여기 나온 삼각 지점에 맞추어서 끝부분에 맞추어서 붙여주세요. 자, 잘 보고 두두두 이게 잘못하면 또 이제 안 예뻐요. 양면 테이프가 한번또 붙으면 잘안 떼지기도 하고요. 잘 맞추어서 붙여주세요. 야. 자. 붙여주시면 봉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벨크로 같은 걸 사서 붙여주셔도 올해 또 다음번에 쓰실 거면 찍찍이라고 해요. 벨크로. 그거를 사서 아래 위로 붙여주시면 좀더 오래 쓰실 수 있고요. 아, 나는 그냥 선물하는 걸로 만족할래. 그럼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밀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석 보감사 봉투 접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